던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연구가 브루스 영상. 일단 다른 거를 해야지만 할 수 있나 보네요. 나중에 메세덱 지워야겠다. 데슬도 누르고 브루스랑 싸우네요. 브루스는 레벨 5. 왜 이렇게 늦지? 지금 화면 멈춘 게 사이드 싱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화면 멈췄는데. 띠용. 한번 껐다가 켜야 되나요? 설마. 폰이 지금 엄청은 아닌데 난로처럼 데워져가지고 폰이 열릴하네. 잠시만 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이 말을 안 듣네요. 일단 블리츠 X 끄고 다시 켜보고 기다리긴 해야 돼요. 몬스터 파크는 바로 들어가시는데 저거는 바로 안 들어가셔서. 싱글 던전 브루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는가? 바로 되네. 하지만 그 렉은 뭐지?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렉이 바셋에 관심 있나요? 허허 브루스라고 합니다. 되게 무섭다. 원래는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찰싸. 차삭 때리는 소리가 참 찰지구나. 레츠한테 쓰죠. 이거 한번 꺼내봅시다. 한번 궁금한데. 와, 20 됐어 벌써. 굿. 빨리 깨네요 생각보다. 그냥 한 판 하는 정도 이긴 한데 딱히 뭔가 전략이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덱이 좀 이래가지고 다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우로. 보통 난이도긴 한데 일단 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트루는 원래 리쌍구에 있던 애 아닌가? 많이 다르네요. 헤네시스에 있고
근데 왜 싸워? 정보 주. 정보의 가치 이런 카드도 있구나. 띠용. 뭐 왜 카드가 안 막히? 와, 되게 빨라야 한다. 손이 너무 빨라야 돼. 끝났네. 펀을 잡고 가야 되나? 검지손가락 하지 말고. 보상은 그래도 좀 많이 주네요. 아까 전에 몬스터파크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아, 최초 보상 때문에 그런가? 허허. 계속해서 해보죠. 일단 던전을 다 깨보고. 골렘. 뭐야, 카드 뺏었어? 골렘파. 선택한 골렘 류에게 30피해. 와, 대박이네. 되게 재밌다. 근데 골렘화 해가지고 골렘화 석화 해제. 오, 소란버섯. 아, 전용덱은 전용덱이라 또 표기가 되네. 아, 나쁘지 않은 부분. 살짝 좀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인데. 프란시스는 딱 봐도 뭐 하나 훔쳐갈 거란 말이지. 허허.
미니 덱에다가 인피니트 포스 쓰면 안 되겠다. 중간에 실패되면 이렇게 대사 쳐주고 빨리 썼다. 뭐 다행이다. 와, 이 마지막 카드였었는데 두 장이. 다행이다. 진짜 힘들게 깬다. 파이어 골렘. 무드부리엄 갈 수 있네요. 아, 이거 골렘 상황 깨면 어려움도 할 수 있구나. 계속 해보겠습니다. 무드부리엄 당연히 됐을 기본 덱으로. 나름 스토리도 괜찮은 부분.
무슨 스킬 쓴 거야? 어. 피에로가 무슨 스킬 쓴 거 같은데? 무슨 스킬 썼길래 내 카드가 블루 머신맘이 되는 거지? 블루 머신맘이랑 저 카드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 무슨 카드를 쓴 거지? 허. 일단 피에로는 클리어. 클러도 해보겠습니다. 아유. 펄이 너무 뜨거워. 괜찮을까? 오즈 안 좋아졌어요? 오즈는 제가 1차 때도 서브질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돼. 페노즈도 안 써져요 이제는. 핑크 세이버랑 이거 얻었네요. 수주깡 메이션.
대구로 가져가는 게 있어? 진짜 특이하다. 와 미쳤다. 내 거 다 가져가네. 얘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막 소하네 얘는. 와 진짜 빡신다. 나 가져가려면 어떡해. 가져가면 못 이기잖아. 진짜 이건 당할 수밖에 없어. 아 이건 졌다. 이건 졌다. 와 와 메이션 이거 밸런스 완급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린다. 계속해서 팬텀워치 꺼내는데 쟤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와 또 멈췄는데. 제 폰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확실히 창렬인 건 맞아요. 1차 클로즈 베타 때보다 훨씬 더 얻기가 힘들어졌어요. 얻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카드를 더 얻기가 힘들어져가지고 덱 짜려면은 완벽하게 짜야 돼요 덱을.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다가 덱 제대로 못 만들면은 그건 그대로 또 망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잠시만요. 일단 이거는 빼고 뒤로 뒤로 잠시만 뺄게요. 로딩 때문에. 아 1차 때는 제가 이렇게 계속해도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2차 때 들어와서 로딩이 너무 길어졌어요. 1차 때는 괜찮았었거든요. 던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지션 너무 이거는 매지션 너무 세다. 덱 좀 수정을 할게요. 사이버로 써버렸으면 뭐지. 어질리티를 해제를 하고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아. 어질리티는 의미가 없고 저렇게 하면 아웃레이지도 별로 안 쓰긴 한데 인피니티 포스도 좀 애매해지고. 다크네펜 우정형 초당 2피해 사망시 타워에 14피해 얘 카드 사용할 때마다 비용 1 감소 최소 1 소원시 모든 몬스터 침묵. 어떻게 짜야 좀 더 괜찮게 짤까? 3피해 반사. 택타는 뺍시다. 래쉬도 빼고 주니어 무기가 뭐지? 소환시 적타 후 실패복 별로인데
원거리 사망시 루팡 카드를 아군들에게 추가. 추억의 사제. 같은 공룡으로 있는 모든 아군 몬스터의 트럭 플러스 14. 사제 넣고 이거 넣고. 아 근데 뭐 이거 넣었냐고 달라지겠냐 하겠지만, 와 네이션 빡시다. 달라지고 UI 추가되고 기능 추가되고 참 좋은데 컨텐츠 추가되고 너무 보상이 창렬이야. 보상이 너무 창렬이야. 카드를 얻기도 힘들어. 내가 특히나 내가 원하는 카드를 뽑아야 돼. 덱을 제대로 만들 수도 없어. 그리고 그렇다 해가지고 펜텀워치를 벌써 뽑는단 말이야? 내가 보기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끝내자 여기서. 오케이. 와 힘들다. 사자 없었으면 어쩌겠어. 이번엔 또 가져가는 거 별로 많이 안 했네. 일단은 살짝 데슬 빅덱이 어떻게 돌아가면 좋을지 느낌이 살짝 오긴 하는데, 근데 일단은 카드를 많이 모아야지 뭔가를 만들 텐데. 핫타임 이벤트 같은 거 없나요? 지금 카페 이번 판만 해보고 카페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카페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벤트 같은 거 뭐 더 없는지. 파풀 파플로투스 이렇게 근엄하게 말했나? 되게 익살스럽게 말하지 않나? 우와 씨 미친. 덱으로 돌려버리네 그냥. 덱으로 그냥 되돌려버리네. 천에 되돌려버리는 거면 괜찮겠지. 근데 아까 전에 메이션은 너무 좋은 거. 메이션은 너무 좀 그랬다.